스포크 길이 측정. 측정 전에 너트 와셔를 풀어주세요. 합 액셀 위드. 넌드라이브 사이드 33mm입니다. Non-drive side to flange. 29mm입니다. Drive side to flange. 네, 22.5mm입니다.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뭐, 이쪽도 같겠죠? 네, 22.5mm입니다. Drive side flange diameter. 일부 림은 ERD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 이걸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니플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이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그래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이상하다. 560mm 정도 됩니다. Effective rim diameter. Number of spokes. Spokes racing pattern. select spoke lacing pattern.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만약 림이 너무 작거나 허브 플랜지가 크다면 스포크들은 플랜지 아웃에서 인 한 방향으로만 설치합니다. 스포크 설치. 12G 니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멍을 넓힙니다. 먼저 안에 끼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림을 휠 트루잉 스탠드에 먼저 끼웁니다. 아, 이게 좀 부담이 들어갑니다. 여기 빠져주시고 여기도 좀 빠져주시고 아. 모터를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됐고요. 자, 이쪽 니플도 이쪽부터 합니다. 맞아요. 완벽하네요. 퍼펙트. 됐습니다. 네, 일단 모든 스포크가 튀어나왔습니다. 됐어요. 완벽합니다.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스킨 할 것을 반대쪽 조립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뜯어줍니다. 다음 볼에 띄워줍니다. 좀 꺾어줘도 돼요. 자, 이 단계에서는 좀 해주시고 원활한 조립을 해서 한 패턴만 조립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됐습니다.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반쪽 띄워줍니다. 아, 이쪽이죠.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진짜 좋다. 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배치해 주시고요. 이제 스포크가 설치된 허브를 밸브 구멍 위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크로스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 스포크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오버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스포크 휠 빌딩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번 모터는 넌오버랩 방식입니다. 스포크에 니플 헤드를 설치해 둡니다.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줍니다. 네, 적당히 크로스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시고 적당히 끼워주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좌우 패턴을 한 개씩 완성합니다.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휠 정렬.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 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전체적으로 조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조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프를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프를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좌우 정렬 시작은 니프를 조이면서 진행합니다.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 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프를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목표 장력 90%에 도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4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4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1을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예, 정확하게 블럭 가운데입니다. 빨간색 블럭. 네, 이쪽도 정확하게 가운데 옵니다. 블럭. 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휠좌 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와, 프론트 휠 조정 끝났고요. 네, 이제 휠 하나 남았습니다. 와우, 엄청나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림 테이프 설치를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